레롤님 감사합니다. 돼지야? 지금 먹고 있잖아. 라면 안 보여? 아이씨, 너 혼자 먹어. 진짜 안 먹을 거지? 또 내 거 뺏어 먹기만 해봐. 아이, 진짜 안 먹는다고. 아이, 배불러 죽겠는데. 진짜다 너. 아이, 진짜 안 먹는다고. 알았어, 하나만 시킬게. 아이, 진짜 꼬들꼬들. 와, 햄버거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아, 뭐해? 아, 가라. 아, 진짜 취사하게 혼자 먹는 게 어딨어. 아, 내가 아까 시켜준다고 했잖아. 아유, 그럼 딱 한 입만, 한 입만 먹을까? 아, 아까 라면 먹었잖아. 아, 절로 가라고. 아, 진짜 한 입만. 아, 진짜 입만. 가라고. 아, 아, 야, 너 지금 아, 진짜 어이가 없었어. 아, 너 지금 오빠한테 그 태도 뭐야? 어? 너 진짜 한 대 맞고 줄래? 예! 아, 진짜 짜증나! 예! 야! 어, 어. 아, 그냥 오빠 혼자 먹어라! 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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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먹으란다고 진짜 먹네? 저게 사람이야, 돼지야? 아! 어? 햄버거는 햄버거고, 어? 이 오빠한테 말버릇 그게 뭐야? 오, 오빠 같은 짓을 해요! 오빠 대답을 해주지! 하, 나 진짜 열받아서 오늘 안 되겠네! 에휴, 진짜. 야! 어? 일로 와봐! 왜? 물 좀 가져와! 아, 싫어! 아! 그럼 과자로 갖고 와! 에휴, 저 돼지 진짜. 아까 먹었는데 또 먹어? 빨리 가져와! 뭐, 뭘로 가져와? 새우깡? 아! 야! 다시 와봐! 아, 왜! 가는 김에 물도! 진짜 개 짜증나! 엄마! 엠마! 오빠가 괴롭혀! 오빠가 괴롭히! 아, 뭐야? 엄마 아까 나갔다. 엄마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 게. 오빠. 어? 오빠가 없네. 아싸, 컴퓨터 내꺼. Nope. 나와 컴퓨터게. 아, 나 방금 시작했어. 아, 비켜. 어. 뭐? 너 왜 이래? 너 진짜 죽을래? 너 컴퓨터 뭐 만졌어? 컴퓨터 고장났잖아! 아, 안 했어! 아이고, 놈 이게 왜 고장났어? 나 진짜 안 했다고! 아, 진짜 짜증나게 짜증나! 나 진짜 안 했다! 엄마! 엄마 없다고 집에! 남자친구 진짜 너무 잘생겼어! 야! 몰라 뭔데 내 방에 맘대로 들어오냐? 아이, 내 맘인지. 뭐 찾을 게 있어서 그래. 아, 나가라고. 뭐 어디 있어. 아, 찾을 게 있다고. 아이씨. 아이, 자꾸 나가라. 아유, 왜 안 보여. 어디 있는 거야. 아, 진짜. 아, 야. 너 어? 전에 아빠한테 용돈 받은 거 남았어? 없는데? 아, 1,000원만 줘. 아이, 컴퓨터가 네가 고장시켜서 할 게 없다고. 아, 친구들이랑 좀 놀고 오게.
내가 돈이 어딨어? 이거 빵을 지르네 이제. 나 진짜 쓸데 있다고. 말 못 이기고 눈이 시뻘개져서 화만 낼 줄 아는 한지만 오빠, 그냥 세상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어. 내가 드라마나 보던 찐남매성을 이렇게 듣게 되다니 신기하다. 남매들은 다 그런 건가?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친오빠들도 이렇겠지? 아니야. 뭐? 아니라고. 몇 번 해바라기 반에 서화라는 아이는 친오빠랑 사이가 엄청 좋아 보이더라. 뭐? 친오빠랑 사이가 좋다고? 아, 말도 안 돼. 거짓말 치지 마. 리얼 트루. 말도 안 돼. 내 두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절대 믿지 못하겠어. 어? 안녕? 너가 소아야? 아, 왜? 나 촐레빵 고말이라고 하는데 너가 정말 친오빠랑 사이가 좋다는 게 사실이야? 사이가 좋다기보다는 평범한 것 같은데? 평범? 그럼 너도 오빠가 막 때리고 물 떠오라고 하고 용돈도 뺏고 컴퓨터는 다 자기 차지고 너도 막 그렇지, 그치? 아닌데? 난 한 번도 때린 적도 없고 용돈도 주고 물 떠오라고 시킨 적도 없어. 뭐? 거짓말! 거짓말 아니야. 내가 너네 오빠를 좀 봐야겠어. 왜? 그 말도 안 되는 판타지 같은 이야긴 진짜 진짜 못 믿어. 뭐지? 그렇게 이상한 얘긴가? 응! 오빠 나왔어. 우리 서화 왔어? 남들끼리 소원을 한다고? 오빠, 얜 내 친구 마리. 아, 그래 마리구나. 반가워. 오늘 편하게 놀다가. 네. 어? 우리 소아 머리 띠했네. 엄청 귀엽다. 어? 어떻게 한 번에 알았대? 헐. 우리 동생인데 당연히 오빠가 알아야지. 동생 유치원 다녀와서 목마르지? 물 갖다 줄까? 응, 물 줘. 조금만 기다려. 머리 오빠는 맨날 나보고 떠오르고 그러는데. 저기 서아야, 그리고 오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친남매인데 사이가 좋을 수 있는 거예요? 글쎄, 그냥 어렸을 때부터 쭉 이랬는데 내가 볼 땐 애정 표현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오빠 사랑해. 나도 사랑해. 가족끼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으면 잘 모르니까. 이런 걸 어떻게 해? 아, 그리고 우린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둘 다 바쁘셔서 우리 둘이 있는 시간이 많아서 더 친한 걸 수도 있겠다. 그래도 마리는 귀여우니까 오빠한테 잘하면 오빠도 너한테 친절해지지 않을까? 한번 너가 먼저 노력해봐. 응, 알았어. 고마워, 서아야. 그래, 나도 서아처럼 오빠한테 한번 콩 해보자. 오빠, 뭐해? 아, 보면 몰라. 나 게임 중이잖아, 나가. 아, 오빠. 어우, 어? 야, 뭐해? 우리가 이럴 사이는 아니지 않나? 왜 이렇게? 이잉 오빠, 퐁이잖아, 퐁. 어? 야. 너 뒤질래? 내가 왜? 속을 줄 알고? 너 지금 퐁인 척하면서 나 잡아서 엎어치게 하려고 할 때 어? 게임할 때 치사하게 나를 암살하려고 해? 넌 뒤졌다. 넌 좀 맞자. 어? 내가 네 계획을 알았어.
이렇게 머리핀을 하고 오빠가 내 머리핀을 보면 이쁘다고 해주고 나도 자연스럽게 고맙다고 인사하는 거야. 칭찬해주면 오빠도 좋아하겠지? 오빠 나 달라진 거 없어? 아 별로야. 아, 아니 보고 말해. 아 머리 잘랐어? 아니 머리핀 했다고. 이건 좀 별로야? 아유. 어때? 아유 그러니까 어? 그 어? 머리를 자르는 게 나아. 너는 그럼 핀을 하는 것보다는. 아, 그래? 그러면 단발로 자를까? 아니 그러니까 그 머리카락 말고 머리 그 너의 그 목 위에 있는 걸 자르라고. 에이 진짜 오빠랑 말이 안 통해! 아이 빨리 비켜. 나 TV 봐야 되는데 방해하고 있어. 짜증나 죽겠어. 아이 진짜. 아 안 되겠다. 서처럼 오빠한테 사랑한다고 이야기해보자.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데 오빠도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나한테 친절하게 말해주겠지?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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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디서 비음을 섞고? 어? 트리케타 톱스같이 생긴 게 시비 걸지 말고 가라. 아니 시비가 아니고 아. 할 말이 있다고. 아 시비 걸지 말라 했다? 가라고 했다? 아, 오빠 사랑해. 안아줘. 어줘 제발. 사랑한다고 오빠 뽀뽀해줄까? 미쳤나? 아이씨 왜 그래? 야 너 가까이 오지마. 어? 너 내 영상 훔쳐갔냐? 어? 너 내일 죽어? 뭐 아니, 큰 사고로 쳤어? 사랑한다고. 아 진짜 싫어! 어? 엄마! 오빠! 오빠 어디가? 오빠 뛰어내렸어? 오빠 도망가! 오빠 어디가? 아 진짜 우리 오빠는 그냥 사람이 아닌 게 아닐까? 사람이라면 그래도 좋은 말을 해주면 좋은 말이 와야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좋은 말을 해주면 개똥 같은 말만 오지? 와 진짜 진 상종도 하지 말아야겠다. 아휴 나도 서아 같은 오빠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얘들아 아빠랑 엄마 또 잠깐 들어봐. 어 빨리 들어봐. 네 짜잔 아빠가 너네들을 위해서 휴대폰을 사왔다. 그래 너네들도 이제 학교 가는데 연락수단이 필요할 것 같아서. 아싸 우와 핵놈도 생겼다. 아유 감사합니다 핵님들. 아 전에 친구들 번호 저장하러 갈게요. 감사합니다 핵님들. 저도요. 아 또 누구 저장하지? 아 오빠 저장을 안 했네. 아 그냥 김미연 님이라고 저장할까? 난 남친 보고 싶으니까 김미연. 아! 오빠리! 이거 뭐? 아 또 왜? 아 오라고! 아 왜 몰라? 야! 아 내 핸드폰에 전화 좀 해봐. 아 못 찾겠어. 아우 엄마가 사준 지 얼마나 됐다고 그걸 못 찾아! 아 몰라. 아이, 화장실 다녀왔더니 기억이 안 나잖아. 빨리 전화해봐. 어? 어디서 소리가 나는데? 여기서 나나? 여긴가? 여기다. 아 찾았다. 어? 뭐야 오빠? 아 몰라 진짜. 아 오빠는 왜 이렇게 티를 안 내냐? 그래도 친동생이라고 날 아끼고 있구나. 어? 짜증나. 아 그냥. 빨리 가줬으면 좋겠어. 아 진짜. 아 빨리 가라고. 몰라 안아줘. 아 짜증나게. 아 진짜. 알겠어. 하나밖에 없는 동생은 가보겠습니다. 아 진짜 오빠 뭐야.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라고 날 아끼고 있었구나. 싫은 척은 다 해놓고 누구보다 날 아끼고 있었네. 바보. 아 뭐야. 왜 도마리를 이렇게 저장해놨지?
같은 반 짝사랑이 수지를 조장한다는 걸 모르고 고마리한테 조장해놨네. 아이 바꿔야지 그냥. 아 됐다. 민두배드님, 별장 고양이님, 김수정님, 김희정님, 중학생 전공 여행자님, 김경훈님, 연호지우님, 박주영님, 유튜버 루카TV님, 타원의 키키님, 이경희님, 김서원님, 미소빵님, 박소영님, 마리오 유튜버님, 박소영님, 박근영님, 권지혜님, 김종동님, 오젤라님, 이희성경님, 승지처리TV님, 럭키루시님, 박주연님, 쟁대님, 한규성님, 고은최님, 장아름님, 신용선님, 우후님, 남대영님, 김동서, 강남의 지친배님, 엘라님, 서동희님, 노재민씨님, 하이티비님, 메테오님, 강화부도나님, 송기수님, 허경영님, 사부르동생님, 성우이지우님.